델리플러스 365의 BJ입니다. 자, 오늘은 플루트 호흡과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플루트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플루트 호흡하면 복식 호흡 맞죠? 그런데 복식 호흡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식 호흡에 대한 이야기도 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좀더 스페셜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육자결 호흡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다운카페 데일리 플루트에 오시면 최신 글이 있거든요. 육자결 호흡법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호흡이라는 것은 참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잘 듣고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 즐겨 하셨다라는 이 호흡법, 육자결 호흡법입니다. 이 육자결 호흡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오래된 호흡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육자결이란 인체 각각의 진동수에 맞는 6가지 소리를 통해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호흡법. 혹이 날숨에 발생하는 음파에 따라 청기를 섭취하여 오장의 탁기를 토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가지 질병이나 증상을 치료하는 양생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고 계실 텐데요. 이게 간, 그리고 그다음에 가, 이게 힘, 이게 비, 이게 폐. 이게 신, 그다음에 쉬, 이게 3초. 자, 우리는 여기서 육자결 호흡법의 좋은 점을 가지고 와서 복식 호흡에 적용하고 그를 토대로 연주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뱉는 느낌을 잘 터득해서 실제 연주에 사용한다면 좋은 압력을 통해서 좋은 소리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육자결 호흡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카페 데일리 플루트에 오셔서 최신 글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얘기해 드릴 것은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자세는 일어선 자세나 앉은 자세나 둘다 필요하고요. 특히 구부정하게 앉거나 서는 행위는 연주에 도움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개를 살짝 든 자세, 그리고 목을 연 자세, 가슴을 쫙편 자세. 그 상태에서 서고 앉은 자세에서 연주에 도움을 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서 있는 자세에서도 연주력에 큰 도움을 받게 되실 겁니다. 실제 호흡과 자세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위의 호흡법에 말씀드렸던 이런 호흡법, 그 호흡법에서 좋은 점들을 잘 인지해서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하신다면, 연주에 사용하시면서 정말, 아, 이렇게 하면은 좋은 소리가 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플루트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카페 데일리 플루트에 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다음 카페 데일리 플루트에서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데일리 플루트 365 내일도 계속됩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